따라따라따 두비두바 두비두바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따라라라따 안녕하세요, 이준석입니다. 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필로 크로핀 커피숍에 와 있는데요. 여러분들 건강한 빵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한번 따라오시죠. Follow me. 사장님, 이 빵이 대체 무엇인가요? 네, 저희는 건강한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크로핀은 르방 발효종을 사용해서 유럽식 철원 반죽으로 만든 소화가 잘 되는 크로핀입니다. 아니, 그러면은 이 빵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데 혹시 이걸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? 네, 저희는 온 가족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. 진짜? 그럼 당장 맛을 봐야겠네. 한번 먹어보자. 진짜 장인이 만든 빵인데.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한번 먹어봐. 먹어볼게요. 기본 밥. 역시 직접 발효시킨 천연의 맛이야.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인걸? 맛있어. 그리고 여기가 또 사과가 굉장히 잘 나간다 그래요. 사과 하는데 모양이 비슷비슷한데 제가 좀 이따가 갈라진 걸 한번 찍어놔 볼게요. 오, 봐봐. 이렇게 안에 사과들이 들어있습니다. 역시 프랑스 발효 버터와 프랑스산 밀가루로 만들어서 그런지 음미할수록 풍미가 깊어지네요. 맛있어. 근데 굉장히 이게 여기가 촉촉하게 좀 겹겹이 촘촘히 갈라져 있네요. 맛있네요. 굉장히 유기농스러운 맛이에요. 아주 좋아요. 마늘도 맛있다. 네, 보시면 마늘이 안에 들어있어요. 그 마늘 빵같이. 이거 진짜 맛있네요. 아, 네, 굉장히 빵들이 건강하고 굉장히 맛있어요. 그리고 이게 이 크로핀이 당일 생산, 당일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주문하셔서 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주문도 가능하고 뭐 홍대 매장에 오셔서 네, 한 개씩 맛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맛있어. 이야, 맛있어. 아무튼 홍대에 있는 필로 크루핀 커피숍 여러분들은 많이 많이 한번 놀러 오셔서 맛 좀 보시고요. 네, 맛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. 그리고 제 유준성 이름을 대면 또 사장님께서 굉장히 잘해 주실 거니까 네, 걱정하지 마시고 놀러 오세요. 안녕.